앞으로 수원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나의 생애를 전부 다 바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오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어머니들이 제일 인정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교를 제가 만들고 싶고요. 정말 수원 중고등학교를 명문 학교로, 수원에서 1위 가는 학교를 반드시 제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우리 수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도 밖에 나가면 정말 인사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아니면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한테까지도 배꼽 인사를 꼭 하라고 제가 3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누가 오시든 인사를 엄청 잘해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다른 학교 같지 않고 너무 말도 잘 듣고 또 선생님들도 정말 요번에 받아야 하는데 그 숨은 실력들을 다 내놓고 정말 잘 이끌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한 가족으로, 수원 중고등학교가 한 가족으로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도 114년이지만 앞으로도 100년 이상 가려고 그러면 정말 명문 학교를 만들어서 최고 좋은 수원에서 명성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수원 중고등학교를.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선생님의 인격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을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쫓아와가지고 그냥 학생이 잘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좀 이것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오히려 거꾸로 와가지고 남을 하시고 또 아주 별별 얘기 뭐 고소도 하고 고발하고 이러세요. 근데 학교, 우리 학교를 믿어주시고 선생님들은 사랑의 메이드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랑으로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거를 극한적으로 대립하시지 마시고 우리 학교를 믿고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또 수원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그 인품을 믿으시고 학생을 우리 학교에 맡겨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의 학생 진로 문제나 아니면 학생들의 방향,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 그런 그림을 정말 멋지게 잘 그려주실 거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우리 수원중고등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이사장으로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다 행사를 주관해 주신 후원회 회장님이신 홍문기 회장님과 준비위원장이신 김종래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다회를 빛나기 위해 기꺼이 재능 기부하신 연예인과 유명 기사님들, 그 밖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주신 수원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그 밖에 부장선생님들, 멋진 행사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이 멋진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선생님들의 합치를 이루면 최고의 작품이 그려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재능도 많고 끼도 많은 수원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번 다자회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선생님들과 제자 간의 핑크빛 사랑으로 끈끈하게 이어지시기를 바라며 다자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승학원 이사장 김지은.